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겨울에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감기, 그 중에서 바로 독감인데요. 그런데 독감 진단만 봐도 현금 20만원 바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저 보험왕과 함께 영상을 쭉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삼성화재 자녀보험이 신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어떤 상품이냐고요? 꿈이 자라는 어린이 보험인데요. 일단은 이 상품의 상품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만기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자동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돼요. 한 가지로 드리면은 최고 30년나 30년 만기로 되거든요. 이 상품은 비갱신형이 아니고 갱신형 상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갱신형을 좋아하지 갱신형을 좀 꺼려하는데 요즘에는 좀 의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서 갱신형 상품도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No. 보험료가 30년 갱신으로 하면 제 자녀가 예를 들어서 5살이에요. 그럼 30년 갱신하면 35세, 또 30년이면 65세, 그 다음에 195세잖아요. 그러니까 갱신을 두세 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유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갱신형으로 하면 풀 보장으로 해도 보험료가 1-2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갱신형 상품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업계 최초 독감 치료비 및 입원 일당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 동시에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모두 다 환급해주는 페이백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연만기는 3,450원인데요. 세만기로 하시면 133,000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몇 배 차이에요? 거의 하시면은 뭐 10배가 아니죠. 한 30배 차이네요. 그죠? 아, 40배 차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후 연만기로 저렴하게 30년 갱신 후에도 30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없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상품입니다. 일단은 국내 업계 최초로 어린이 독감 보장이 출시가 되었어요. 이 상품은 저희 법인대리점 뿐만 아니고 삼성화재 원수사, 이제 삼성 전속 설계사죠. 그분들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이게 8월 30일날 나와도 다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근데 문의가 지금 엄청 폭주하고 있어요. 올릴까다가 이제 마감 때문에 매우 바빠가지고 지금 올렸거든요. 이틀 지나도 지금 올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 상품 취급을 하냐고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취급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풀로 넣어봤자 만원, 2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유해성 독감으로 연간 1회 반복해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연간 제가 예를 들어 독감으로 진단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연간 1회 20만원 바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또 진단을 받으면 지급을 1회성밖에 지급을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1회성으로 최초 1회 그리고 그 다음에 1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 최초 신담보가 탑재가 돼서 제가 봤을 때 14년 정말 보험 인생 걸고 제가 봤을 때 이 상품 한 두 달 길어봤자 세 달 안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특판으로 딱 나오는 이 상품들은 얼른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겨울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감기, 독감, 콧물감기 이런 건 진짜 애들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진단서만 제출하면 바로 일시금으로 20만원, 그 다음에 또 독감 걸렸다 그 20만원 또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인플루엔자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독감 인플루엔자는 어린이 중심으로 가을이나 겨울 때에 흔히 걸리는 바이러스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약 5일간의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죠? 쭉 내려갔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4,000명, 5,000명 쭉쭉 요즘에 증가가 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보험, 보험료가 비싸다면 제가 추천을 안 해드렸겠지만 30년 갱신으로 충분히 보장을 받으시고요. 만원, 2만원 안에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품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렴한 보험료의 연만기고요. 꿈이 자라는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리고 업계 유일하게 독감 바이러스 치료가 진단비가 나오고요. 제가 봤을 때 삼성화재가 나오면 가을 때 겨울 때 이 삼성화재가 히트가 쳤기 때문에 타사도 분명히 빅5죠. 삼성을 제외하고 메리츠, 현대, KB, DB손해보험이 분명히 쫓아갈 거예요. 거의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14년 동안 이제 영업을 하면서 거의 다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자, 첫 번째, 연만기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자동갱신으로 100세까지 자동 전환이 된다.
보험금 청구를 하도 많이 했어도 자동으로 보험회사가 거절 안 하고 갱신해서 인수를 해준다. 세 번째, 업계 최초 독감 치료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계약 보면은 상해랑 질병후장 있죠. 그리고 암진단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표정항암 약물 허가비, 요즘에 이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이건 이제 통합보험에 넣은 건데요.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 원하신 분들은 이 특약을 넣으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시면 그냥 독감 바이러스 이 특약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항암 치료 그리고 상해 이통원 수술비, 그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상해 종합 1인치 입원 일당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5만 원인데요. 이 부분과 질병을 종합 5만 원, 그리고 독감 인플루엔자 진단비 20만 원 있죠. 연간 1회. 연간 1회는 연간 딱 한 번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서 또 독감 진단 받으면 또 일회성을 또 보장을 해주고요. 그 독감 인플루엔자 입원 일당 3만 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수두 진단비, 수족구 진단비가 있죠. 근데 이게 수두 질환비와 수족구 진단비는 5세 미만만 가입이 돼요.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 이 특약은요, 15세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그 이상은 가입이 할 수가 없어요. 가입하고 싶어도요. 왜냐하면 워낙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작정하고 법인대리점 그리고 원수사 삼성화재 전독 설계사들이 판매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 몇천 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건데 제가 봤을 때 두 달 많게는 세 달 전에 가입하고 판매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왜냐? 많이 가입했는데 일단은 겨울 가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삼성화재도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 달, 세 달 한시적으로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전에 삼성화재 점쟁이랑 통화했었는데 본부장님 이거 제가 봤을 때 두 달, 세 달 안에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고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해율이 워낙 높고요. 한시적으로 쫙 빨아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판매가 종료되지 않을까. 그 전에 빨리 영업하세요 이러고 저한테 아까 통화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상품 올해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녀분이 계신 분이라면 보험료가 비싸면 제가 가입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근데 고작 해봤자 만원, 2만원 미만이니까 여기 보시면 있죠. 30년 갱신으로 성별 뭐 0세, 5세, 10세, 15세 있잖아요. 남자 23,000원, 21,000원, 23,000원, 여자 나이 0세 2만원, 5세 21,000원, 10세 25,000원. 이렇기 때문에 15세까지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품 하나 가입해도 정말 좀 든든하실 것 같아요. 자, 어린이의 생활질환 보장 플랜이에요. 영유아 그리고 생활질환 보장, 수족구, 수두, 기흉, 성장판 이런 부분들 솔직히 손해율도 높고요. 보험사에서 함부로 못 내놓거든요. 근데 삼성화재도 내놓았어요. 상해 후장이 기본적으로 높고요. 독감 바이러스 20만원, 그 입원일당 3만원, 질병 입원일당 만원, 그리고 수두질환, 수족구 진단, 그리고 성장판, 손상 골절, 그리고 기흉진단비, 골절진단비,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은 5세 미만만 가입되고요. 독감 인플루엔자는 15세까지만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세트 해가지고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남자 나이로 30년 갱신으로 해도요, 0세 6천원밖에 안 되고요, 5세 5천원밖에 안 돼요. 여자 나이는 6천원, 5세는 4천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 하나 정도 판매 종료되기 전에 얼른 전화주세요. 그럼 제가 가입을 시켜드릴 거고요. 제가 바쁘면 저희 총무나 저희 팀장들이 설계를 하고 가입 진행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지금 딱 이틀간만 판매가 되는데 지금 몇천 건 지금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8월달, 9월달 이 정도만 가입하고 판매가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연락 주시면 제가 상품 설명이나 자세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가입 진행까지 매끄럽게 해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보험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